할게요? 제가 지금 많이 가져왔는데? 껴 있어. 야, 갖고 나와. 아, 얘는 건강이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몸을 만들고 이 역할을 떠나서 얘가 막 다크서클 너무 심하고. 놓고 왔어? 어? 어디야? 숙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? 아니, 문제가 엉덩이를 두고 온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좀 해주세요. 방송할 때는 어깨 갖고 다녀. 셔츠를 또 이렇게 맞췄어요? 야, 형 지금 올해 들어서 제일 차려 입었어. 추워요. 아, 네. 뭘 추워, 춥긴. 아니, 추워. 아니, 하지마, 답답해. 앉아, 빨리 너. 네. 좀 가지고 다녀라, 병세. 방송할 땐 좀 가져와, 어깨. 아이고야! 아이고! 아이고야! 아이고! 효리야! 야! 나 진짜 오랜만이다. 네. 야, 효리야, 너! 앉아, 앉아, 일단. 네. 앉아, 앉아. 야, 형이야, 멋있다, 너. 여전히. 아, 우리도 현우 형이 또 옛날에 엑스맨인데. 네. 그때 현우 이제 가수였지. 네. 아, 그 더너츠. 네, 더너츠. 네. 다음은 지현우 씨! 잘 지냈니? 네, 잘 지냈습니다. 야, 일단 뭐 너무 작년에 또 큰 상 받았잖아. 아, 야, 너무 축하한다. 실시간으로 왔다. 이제, 아, 역시 그랜드 슬램. 축하합니다, 지현우. 지현우 씨는 신사와 아가씨에서 자신만의 연기 내공으로 완성하여 높은 시청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시청자분들의 마음의 온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자, 현우도 이제 올해 몇 살이니? 제가 39이요. 아홉이시고. 아, 진짜? 네. 누군데 얼마 안 먹었다. 나 얘 무조건 40줄인 줄 알았는데. 39이야? 그러니까 엑스맨 형 할 때가 몇 살이었어? 21살? 그때. 진짜로? 네. 아, 형은 나이에 비해서 엄청 어리게 보거든요, 사람들이. 난 약간 그렇게 보는 형이 좀 있지. 곧 지천명. 아니에요? 잘못...